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저번에 제가 여동생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라이트롭에 개봉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다 똑같고 여동생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 귀여워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다 라는 또 라이트롭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서울문화사 제2노블에서 2018년 4월 16일에 출간한 책이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7,000원, 9,300원에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쪽수도 344쪽으로 되어 있네요. 똑같네요. 그리고 작가도 똑같고 야요이 시로로 되어 있고 일러스트 하이텐, 번역도 유유리 님이 담당을 하셨네요. 똑같아요. 작가, 일러스트 작가, 번역가가 똑같은 책인데 중간 글자 부분만 다른 공략하는 것이 귀여워로 바뀌었다는 것이지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초판 한정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판 한정 똑같네요. 자, 이것도 스페셜 책갈피랑 포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개봉했던 그 책이랑 똑같은 구성품인 것 같습니다. 내용도 일단 초판 한정으로 이렇게 띠지가 하나 있고요. 띠지. 이 띠지가 이렇게 파손이 돼 있네. 자, 여기서 보면 머리를 쓰담쓰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여동생 함께 목욕을 속옷 차림으로 무릎에 앉히기.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그다음에 포스터가 들어 있다고 했었고 책갈피. 뭐가 또 있어? 이거 게이득인가요? 오, 이런 사항도 있군요. 이런 경우는 책을 개봉하면서 처음 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적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두 개 들어 있다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분명히 다 하나씩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포장 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포장하는 분이. 자, 게이득이네. 이런 포스터가 초판 한정으로 들어있고 책갈피가 들어가 있는데 책갈피에 홀로그램 효과가 있네요. S노벨처럼 이렇게 처음으로 J노블 085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까? 아하, 너무 좋네요. 여러분 차가워하지 마세요. 이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개이득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알았어요. 책 산지도 이 책을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알았거든요. 없어요. 포스터랑 책갈피가 들어있습니다. 또 책갈피는 또 소미 미디어의 S노벨처럼 홀로그램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책을 개봉하면 또 일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접어버릴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어이씨,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얘도 나중에 PDF화 시킬 거니까. 자, 똑같은 책 표지랑 내부에 있는 이 일러랑 똑같고요. 자, 그림체는 저번에 소개했던 작가의 일러랑 느낌이 거의 똑같아요. 왜냐? 같은 작가니까. 이렇게 일러들 각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일러가 있습니다. 미츠키 이바 카리시마 아야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로가 담당하는 라이트로벨 작가. 자, 이렇게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일러들이 그려져 있고요. 이 장면은 조금 야릇한 장면이죠. 라이트로벨의 책 속의 내용도 라이트로벨 작가의 이야기를 그린 라이트로벨이네요. 그럼 흑백 일러 한번 책 속에 어떤 일러들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일러가 있고 마찬가지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자, 요런 귀여운 일러가 그려져 있고 요런 것도 있고 뭘 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게임을 하는 건가? 자, 요런 거 딱 보니까 이 들고 있는 왼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은 아이폰 같은데 느낌이 괜찮은 일러도 있습니다. 뒤에는 라이트로벨 편집자고 뒤에는 라이트로벨 작가 같은데 왜 저런 상태에서 이런 일러가 그려져 있는지는 책을 읽어봐야지 알겠죠? 자, 이 정도네요. 이 정도의 일러가 포함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 소개했던 전 영상, 전 라이트로벨 개봉기에서 소개했던 여동생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와 연계된 이야기의 책인지 관련된 내용의 책인지는 제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가까지 똑같고 아무래도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렇게 주는 게 정상인데 두 개의 포스터와 두 개의 책갈피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개봉을 했더니만 이렇게 들어 있었던 거고요. 참 이런 경우도 있군요. 여동생을 귀여워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라이트로벨 개봉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라이트로벨 개봉기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는 거는 초판 한정으로 들어있는 사은품은 맞는데 두 개씩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라이트로벨 개봉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